일단 목이라는 건 이건 나를 둘러싼 환경이죠. 그리고 목은 이거는 드러났다예요. 목이라고 해서 뭐 숲이나 나무 이런 것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이 세상에 드러나 있는 것들은 다 목이죠.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드러나 있는 것도 다 목이에요. 그 보이지 않는 곳에서 드러나 있는 게 뭘까요? 그게 관목이죠. 그리고 보이는 곳에서 드러나 있는 게 그게 을목이죠. 이건 다른 말로 하면 팔자에 목이 많다는 건 그만큼 이런 이제 드러남에 있어 이게 익숙하다는 얘기겠죠. 뭐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목이 많은 팔자는 이게 문제야. 이게 익숙하다는 거. 이게 재물하고도 그대로 연결이 되거든요. 보통 목이 많은 팔자들은 막 작은 돌에 연연하고 그러는 경우가 없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 이제 큰 돌이 서로 오고 갈 때도 벌벌 떠는 게 아니죠. 뭐그 정도는 돼야지라고 하는 거죠. 더군다나 이게 재물이라는 이 자체가 이미 드러난 거잖아요. 이건 유형의 에너지죠. 뭐 어떠한 결과로 나타나는 거고, 뭐 결정되어지는 것이고, 어떤 면으로는 이게 귀결되기도 하죠. 그게 재물이에요. 그래서 팔자에 목이 많다는 건 이미 그러한 것들이 익숙하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 자체가 위험한 거예요. 이 익숙하다는 이 자체가. 그래서 목이 많은 팔자가 재물을 지키려면 가장 중요한 건 익숙함이 이게 불편해져야 되죠. 그래야만 내가 재물의 이제 무서움을 완전히 알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불편하고 어색해져야 돼요. 그래서 목이 많은 팔자는 일단 돈의 무서움을 이제 알아야 하는 거예요. 이제 그건 가장 좋은 게 이제 어릴 때부터 하기에는 교육이죠. 뭐 금융교육을 받는 게 반드시 필요하죠. 근데 그렇지 못하다면. 사실 목이 많은 팔자는 이게 경험을 알게 되는 거예요. 돈을 잃어가면서 그 돈의 무서움을 이제 조금씩이나마 알아가는 거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기본적으로 목이 많은 팔자가 가지는 어떤 이런 익숙함을 완전히 이제 없어지진 않겠죠. 다만 조금씩 이제 그것에 대한 불편함을 이제 경험을 통해 알아가는 정도는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그나마 재물을 지키는 법이 되겠죠. 사실 목이 많은 팔자는 이게 재물을 지킨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이 목이 많은 팔자로 태어난 이제 숙명 같은 거죠. 재물을 지킨다가 아니라 그나마 덜 이게 잃는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드러남에 익숙하다는 건 이제 무서운 거죠. 그래서 경험도 경험이지만 이게 스스로에 대한 채찍질도 필요해요. 그렇게 되면 최소 많이 잃고 많이 얻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큰 돈이 왔다 갔다 거린다는 건. 그건 또 그만큼 익숙해진다는 의미잖아요. 이 목이 많은 팔자들은 이제 금방 익숙해져요. 왜냐하면 이 재물이라는 것 자체가 이미 이제 드러난 것이기 때문에. 그 드러난 것에 익숙하다는 거지. 또 반면에 드러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그만큼 취약한 것도 이 목이 많은 팔자죠. 그런 극단의 어떤 양면성을 이제 지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목이 많은 팔자는 재물을 지킨다는 개념이 아니라 언제나 재물을 덜 잃는다는 개념으로 접근을 해야만 이 자체가 이제 재물을 지키는 것이죠.